6번 건너뛰고 6번 문제. 지금 밖에 비 오는데 며칠 전에 저 비가 와서 아마 깨끗할 거야. 맞아도 관계 없을 것 같아. 맞아, 비 맞으면 이제 감기 걸리죠. 감기 걸리도 그 고군분투할 수 있지. 감기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막 밤새면서 공부하면 커피 흘리고 그치? 와샤 이러면서 뭐 공부하고 커피가 뚝 떨어지면 막 이렇게 막 문지르면서 공부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야 그치? 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습 때문에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그런 일이 좀 한 번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공부하다가 막 이렇게 커피 흘리고 떠나간 애인 때문에 그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것도 물론 나쁘진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공부하면서 코피 흘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 있습니까? 떠나간 애인 때문에 가슴 아팠던 기억 있습니까? 없겠지? 그럴 것 같아. 나도 그걸 못해봤으면 마음이 아파져. 한번 정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자, 이 부분 적으시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A번 보시겠습니다. The government would not accede to public pressure. A번에서 키포인트는 뭘까요? Accede to가 키포인트가 되겠다. 어디 어디 따르다. Accede to. Accede는 자동사들은 뒤에 반드시 to가 붙어있겠습니다. Accede to. 읽어보자. Accede to. 읽으면서 지금 암기 얘기했죠. Accede to. 어디 어디 따르다. A번 맞습니다. B번. I don't know whether to accept or refuse. I don't know whether to accept or refuse. 나는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whether 뭐뭐시는지 아니시지. 자,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if가 있죠. 아까 우리가 if하고 whether 체를 잠깐 봤었지. whether는 뒤에 이처럼 to 부정사를 취할 수 있지만 if는 취할 수 없습니다. 잽싸게 여기다 써도 아까 필기 쓸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쓰시겠어요. if는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 없고 whether는 to 부정사를 취할 수 있다. 적어두세요. whether는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 있지만 if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뜻은 같지? 뭐뭐시는지 아닌지. 자, 7번 보시겠습니다. I left a tip to him for doing such a good job. I left a tip to him. 나는 그에게 팁을 줬다. for 왜 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doing such a good job. 일을 잘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C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left a tip to him에서 to를 for로 고쳐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I left a tip 나는 팁을 남겼습니다. For him. 그를 위해서 팁을 남겼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팁을 줬다지. 이때는 to가 아니라 for를 써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I left a tip for him. 다음에 for 또 나왔지. The for는 뭐죠? 이유를 나타내는 거지. 내가 그에게 팁을 준 이유가 뭐냐? 바로 for. Doing such a good job. 일을 잘했기 때문이다. The for는 이유의 for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유를 표시할 땐 전치사 for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잘하다 할 땐 동사 to를 쓰죠. do such a good job. 순서 맞죠? such a 혁명. 그래서 c는 to를 for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leave a tip for him.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leave a tip for him. 전치사 for로 쓴다는 거. 자, d번 보시겠습니다. John is as smart as any student in his class. John is as smart as any student in his class. 저는 그 학급에 어떤 학생들만큼이나 똑똑하다는 것은 존이 가장 똑똑하다는 말이죠. 일단 여기서는 as any 단수명사지. as any 단수명사는 원급으로서 최상급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as any 단수명사. 옆에 적었어 지금? as any 단수명사는 원급으로서 최상급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학급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s any 단수명사.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A번 보시겠습니다. She is the most intelligent of all the girls in the class. 그녀는 학급의 모든 소녀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the most intelligent. 어떻습니까? 최상급이지. 보통 최상급은 뒤에 전치사가 in 또는 of 두 개 다 나올 수 있죠. 최상급 다음에 in 나왔을 땐 뒤에 단수명사 나오는 것이고
오브 나왔을 땐 뒤에 복수명사를 써야겠다. 기본적인 문법이지. 최상급 다음에 in 나왔을 땐 단수명사, of 나왔을 땐 복수명사를 쓰겠습니다. 1번 틀린 파트가 없고 B번 보시겠습니다. Could you give some idea what you think about this proposal? Could you give some idea what you think about this proposal? 자, B번 보시면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니? 이런 말이죠. Could you give some idea?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니? About. 뭐뭐에 관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posal?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있잖아. Could you give some idea? Some idea가 목적어죠. 근데 그 뒤에 또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posal? 또 목적어 전라갔지. 다시 말하면 명사 플러스 명사잖아. 그치? 명사 플러스 명사 했더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착각해서 선생님 저 give는 사형 시동사 아닙니까? 그래서 some idea를 간접 목적으로 보고 what I think about this proposal을 직접 목적으로 본다면 형식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형식이라는 것은 말이지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에서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지. 아이디어는 사람 아니죠. 아이디어한테 이걸 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원래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까? 원래 문장은 아이디어 다음에 전서 of를 써줘야 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Could you give some idea? 당신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까? About, 뭐뭐에 관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posal? 이 제안에 대한 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냐? 이런 말이지. 알겠습니까? 일단 of가 빠졌죠. of나 about이 빠졌습니다. 뭐뭐에 관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of나 about이 빠졌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짚어보시면은 우리가 뭐뭐에 대한 아이디어 할 때 idea of 명사나 idea about 명사를 쓸 수 있거든. 근데 이 명사가 보통 절로 나왔을 땐 of나 about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마음대로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이디어 다음에 오브나 버슨 말하고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일전에 한번 봤던 문제거든요. 이와 이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나 아이디어는 뒤에 전치사 오브나 버슨을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자, B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봤을 때는 Could you give에서 give가 사형 수동사니까 some idea를 간접 목적으로 보고 What I think about this proposal을 직접 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은 사람인데 아이디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이디어가 명사고 What I think about this proposal이 명사절이지. 원칙적으로 명사와 명사는 안 되잖아. 그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전치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아이디어란 명사 다음에 전치사 of나 about은 생략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맞는 문장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아이디어 다음에 of나 about은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짚어보시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명사 다음에 명사는 안 되는 거지. 명사와 명사는 안 되거든. 그 사이 보통 뭐가 필요하니? 전치사가 필요해. 그래야지만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 명사가 아이디어라면 of 없이 about 없이 곧바로 명사나 명사나 명사주를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명사에 대해서 아이디어만 그것이 가능하다. 다른 명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C번 보시겠습니다. B번까지 맞고 C번 보시면은 The jury believed him to have killed the son. 그 판사는 그가 그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믿는다. The jury, 그 판사는 believe, 믿습니다. him, 그가 to have killed the son, 그의 아들을 죽였다고 믿고 있다. 오케이. 자, believe는 몇 형식 동사입니까? 5형식 동사지.
우형식 인식 동사야. 그럼 뭐니? 맞아 틀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틀렸지? 자,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짚어보시겠습니다. 자, 1초만 봐주세요. 잘 나오거든. believe란 동사는 우형식 동사로서 목적 다음에 목적격 옆으로 투부정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인데 이게 동사가 반드시 뭐만 가능해? be만 가능해. 다른 일반 동사는 쓸 수가 없고 to be만 가능하다. 알겠지? to have, to do, to love 이런 말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형식 동사로서 투부정사를 취하는 것까지 맞는데 그 동사가 반드시 be 동사일 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일반 동사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식류 동사는 believe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도 마찬가지야. 자, 모든 인식류 동사는 목적격 보로 to 부정사를 취할 경우 to be의 형태만 가능하다. to 다음에 일반 동사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굳이 to 일반 동사의 의미로 쓰려고 한다면 that로 쓰면 되는 거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옆에 쓰시겠습니다. The jury believe that. The jury believe that he killed her son. The jury believe that he killed her s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판사는 믿고 있습니다. 그가 그 아들을 죽였다고.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인식류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읽어보자. Think, know, imagine, believe, guess, suppose, consider. 이런 동사는 다 우형식 동사로 쓸 수가 있는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 기억보로 to 부정사를 취할 수 있지. 이때 to 부정사라는 것은 to be를 의미하는 거지. to 다음에 다른 일반 동사를 쓸 수는 없겠다. 알겠습니까? 굳이 표현하고 싶다면 대절로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모든 인식 동사는 다 대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를 잘 하시겠습니다. 답은에서 C번이고 D번 보도록 하자. No other city in Korea is so large as Seoul. 한국의 그 어떤 도시도 서울만큼 크지가 않다. 이것은 부정원급 비교지. 자, 부정원급 비교는 최상급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부정원급 비교는 최상급을 표시할 수가 있다. 이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이것은 밑줄 긋는 문제보다는 빈칸 넣기 문제를 잘 나오거든. 유형을 잘 파악해야겠다. 쳐보시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보통 나와. 자, 앞에가 빈칸입니다. 빈칸 들어져 있고 문장을 읽다 보니까 so as가 나왔어. 벌써 so를 썼다는 것은 뭐니? 부정이라는 거지. 원급 비교는 as가 원급 비교지. 근데 as 부정이 뭐죠? not so as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as인데 so를 썼다는 것은 앞에가 부정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뭐 있어야 돼? 당연히 부정 주어 있어야 되지. no one, nothing처럼 부정 주어 있을 때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빈칸에 떨어져 있어. 근데 그 뒤에가 so하고 as가 있다면 주어는 반드시 뭐 있어야겠습니까? 부정주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부정주어 so as는 원급으로서 최상급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nothing so as, no one so as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읽어보자. nothing so as, no one so as. 오케이. 자, D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죠.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A번 보시죠. They have decided to make the meeting to hear reports on recent staff trips to Japan. 그들은 최근 직원들의 일본 여행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최근 직원들의 일본 여행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They, 그들은 have decided, 결정했습니다. To make the meeting, 회의를 개최하기로, 뭐뭐하기 위해서, to hear reports, 보고서를 듣기 위해서, on 뭐뭐에 대한 recent staff trips to Japan, 재팬으로의
최근 스태프들의 여행에 대한 보고서를 듣기 위해서. 뭐 이런 말이지. 자, 답은 뭘까요? make the meeting, observe이고, make는 무슨 동사로 고치면 돼? have나 hold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왜? 회의를 개최할 때가 have the meeting 또는 hold the meeting 쓰거든. make라는 동사를 쓸 수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회의를 개최할 때는 have the meeting 또는 hold the meeting 써야지 make라는 동사를 쓸 수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동사구죠. 자, 동사가 make, have, take, let와 같은 동사구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어떤 게 나올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올 때마다 암기할 수 있어야겠죠? 회의를 개최하다, hold the meeting, have the meeting. 하지만 make는 동사를 쓸 수 없다. 읽어보자. have the meeting, hold the meeting.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번 볼까요? 더 모어 프리사이즈, 더 모어 이펙티브 더 커뮤니케이션. 자, B번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작가의 말이 정확하면 할수록 전달은 더더욱 효과적이 된다. 작가의 말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전달은 더더욱 효과적이 된다. The more precise there are a writer's words, the more effective the communication. 자, B번을 보시면 무슨 구문이죠? the plus B 교급, the plus B 교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장 어딘가에 the plus B 교급이 있다면 그 다음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the plus B 교급이 있어야 돼.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The more precise there are a writer's words. 그 다음에가 the more effective인데 더를 빼버리고 그냥 more effective the communication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the plus B 교급, the plus B 교급 형태가 될 수 있어야겠다. 자, B번은 맞습니다. 자, C번 보시겠습니다. Saturn gives off about 2.5 times as much heat than it receives from the sun. Saturn gives off about 2.5 times as much heat than it receives from the sun. Okay, 이건 뭐가 같았을까요? Saturn gives off about 2.5 times as much heat than it receives from the sun. 보자. 토성은 자신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의 대략 2와 2분의 1 정도를 방출한다. 그치? Saturn gives off about 2.5 times as much heat than it receives from the sun. 뭔가 어색하죠? 왜냐하면 2.5 times는 뭐니? 배수사지. 배수사는 뒤에 뭐 있어야 돼? as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뒤에 then 있죠? then을 뭐로 고쳐야겠습니까? as로 고쳐야겠다. 이거 뭐야? 그럼 c도 틀렸네, 그치? 아, 문제가 잘못되었네. 죄송합니다. 자, as much 다음에 then을 as로 고쳐야겠죠? as. 배수사 비교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4번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 Saturn, 토성은 gives off, 방출한다. 보통 give off라는 것은 방출하다는 말이죠. Saturn gives off. 자, 토성은 방출한다. About, 대략, 2.5 times, 2와 2분의 1 배를, as much heat as it receives from the sun. 자기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양의 대략적으로 2와 2분의 1 정도를 방출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지? 자, 그런데 있잖아, 여기에서. 뭘 잠깐 볼까요? Saturn 보자. 토성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위라는 거지. 보통 하나밖에 없는 위라는 것은 앞에 정관사 더를 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관사 더를 쓰는 것은 the sun, the moon, the earth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별들은 다 뭘 쓰겠습니까? 관사를 쓸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밖에 없는 위라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구, 달, 태양만이 관사를 붙이는 것이고 더를 붙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더를 쓸 수가 없습니다. 화성, 목성, 토성 다 더를 붙일 수가 없겠다. 자, 그 점도 참고해서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Saturn에 더 붙지 않았지. 마지막에 Sun에 더 붙었지. 그거 참고라는 얘기지. 자, D번 보시겠습니다. We went on to discuss the issue of who should represent us in the negotiation. 자, 이번에서는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지? went on to discuss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로서 go on to 부정사지 go on to do, go on to do. 자, 짚어보시면은 go, go on 다음에는 ing, go on ing 쓸 수 있고 to 부정사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뜻은 비슷하죠. go on to 부정사, go on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인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딱 밑줄을 그었으면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go on 할 때 오늘 전치사로 본다면 항상 전치사 뒤는 뭐가 나올 수 없다? 투부정사 나올 수 없죠. 그래서 틀렸다고 보기 쉽습니다만 go on 투부정사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오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이기 때문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모르잖아. 그치? 수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go on ing, go on 투부정사 다 가능한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묻는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 on ing는 한 가지 일을 계속할 때 쓴 것이 바로 go on ing야. 쉼이 없습니다. 계속하는 것이죠. 반면에 go on to 부정사는 한 가지를 쭉 하다가 stop했어.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연이어서 다른 것을 또 했다. 그럴 때 우리가 go on to 부정사를 쓸 수 있어.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화제를 바꿔서 다른 걸 한다. 내가 go on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go on ing, go on to도 딱 가능하다. We went on to discuss the issue of.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of는 뭐니? 전치사지. 전치사 다음에는 뭐 있겠습니까? 목적격이 있어야 돼. 하지만 who는 주격이지. 왜 주격 남았을까요? 그 다음에 should represent 동사였지. 이처럼 동사에 쓸 때는 앞에 주어를 목적격 쓸 수 없고 주격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whom 아니라 who 썼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A번도 틀렸고 C번도 틀렸습니다. 문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D번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는 누가 협상해서 우리를 대표해야 할지에 대한 이슈에 관해 계속 토의했다. We went on to discuss the issue of who should represent us in the negotiations. 이게 맞는 말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잠깐만 8번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낼 때 약간 그 뭐지? 그 오타를 좀 냈네요. 이건 내가 만든 건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8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번에 A번에서 중요한 건 회의를 하다 할 때는 동사 make을 쓸 수 없고 have나 hold을 쓴다는 것이 기본이죠. 읽어보자. have the meeting, hold the meeting. 자, B번 빼고 C번 보시면은 C번 스킵 포인트는 뭐죠? 배수사 하다면 as, as 있어야겠지? 배수사 다음에 as, then 나올 수가 없다. 그것이 기포인트였었고 또 하나 굳이 찾자면 set는 관사를 쓸 수 없지만 써는 반드시 덜을 써야겠다. 그 점이 기포인트죠. 자, D번에서는 뭐지? go on, ing, go on to 부정사 다 가능한 것이다. 또 하나 원래 전승한 뒤에 목적격이 쓰겠지만 그 명사 다음에 동사 쓰면 목적격을 쓸 수 없고 주격 써야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B번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 여러분들 필기하시겠습니다. B번이 내가 맞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B번이 보니까 틀렸네요. B번 보시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문장이, 이게 원래 문장이다.
아, 그리고 나는 말이죠. 지금 저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있잖아. 특히 8번에서 뭐 A번, B번, C번, D번 다 중요하지만 아, 개인적으로 말해서 선생님은 B번이 출제가 될 것 같아. 이 B번이. 이렇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원래 문장인데 자 집중하시겠습니다. The more precise a writer's words are, the more effective the communication is. 오케이. 자 그런데 있잖아. 자 비교하지만 이제 스탑하시고 이것도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원래 문장은 말이지 그 써야 되는 거야? A writer's words are more precise. 다음에 The communication is more effective. 이게 원래 문장이거든? 자, 집중하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A writer's words가 주어야 are 동사 more precise 보호가 되겠지? The communication 주어 is 동사 more effective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보호 주어 동사 보호가 되겠지? 오케이? 해서 그러면은 A writer's words 작가의 말이 are more precious, precise 보다 정확하다. The communication 그러면 그 의사소통은 is more effective 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걸 다 보시면 작가의 말이 보다 정확하다.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문장이 서로 연결 안 됐지, 그치? 오케이? 자,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문장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연결시키려면 이걸 어떻게 쓰면 될까요? 뭐 프리셋을 앞으로 돌려. 이렇게 덜을 붙여가지고. 또 뒤에 있는 뭐 effective를 또 앞으로 돌려. 덜을 붙여가지고. 그럼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되죠. 그러면 뭐니? 동사와 동사, 즉 절과 절이 되더라도 접속사 필요 없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The more precise a writer's words are, the more effective the communication i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책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책을? The more precise there are a writer's words 뭐로 고쳐야 돼? The more precise a writer's words are 라고 고쳐야겠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he more precise, 대화를 빼버리고 a writer's words are 쓰면 되겠고 그 뒤에도 the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is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문제는 원래 자, 집중하시고 a writer's words are more precise. 작가의 말들이 보다 정확합니다. The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 is more effective, 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동사 있고 뒤에도 동사 있지. 동사 두 개라는 것은 접속사 필요하거든. 접속사 쓸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접속사 쓰지 않아도 이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More precise, 비교급 있죠? 뒤에 more effective, 비교급 있지. 덜을 써가지고 the more를 쓰게 되면은 the more를 쓰게 되면 앞으로 나가겠지, 그치? 그럼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면 그 사이 접속사는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위의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이때 있잖아. 이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 쓰인 동사가 비동사라면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해. 알겠습니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The more precise a writer's words, the more effective the communicatio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를 한다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자 시험 문제에서는 말이죠. 내가 글씨를 성의 있게 쓰지. 중요해서 그런 거야. 이 문제를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 가장 주의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The more precise,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그 뒤에 뭐 있어야 돼? 더 플러스 비교급이 있어야겠지?
근데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 더 뭐만 있고 뒤에 뭐가 없냐? 형 용서 없지. 알겠습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뭐 있으니까 뒤에서 더 뭐가 나오고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뭐냐? 주어지. 동사지. 다음에 형 용서 보를지. 절대로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 더 뭐 있을 때는 형 용사와 동사 뒤에 나올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것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그 비교급 다음에 뭐니? 그 다음에 형 용사나 부사 나올 수 없고 반드시 그 앞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The more 쓸 수 없고 the more 다음에 반드시 형 용사나 부사가 붙어 있어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폐기하시고. 자, 별게 다 하셨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원래 문제란 말이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A writer's words. 작가의 말들은 are more precise. 보다 더 정확하다. The communication. 그 의사소통은 is more effective. 보다 더 효과적이다. 앞에 도철, 뒤 도철. 접속사 필요한데, 접속사 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쓰는 방법이지. 그래서, more precise를 맨 앞으로 보내서 또 more precise 쓸 수 있고, more effective를 맨 앞으로 보내서 더 more effective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들어진 말은 the more precise a writer's words are, the more effective the communication is로 쓸 수 있는데 이때 동사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쓸 수도 있고 그 동사 비동사면 생략도 가능하다. 보통은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 뒤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the more precise a writer's words are, the more communication is effective.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 the more precise 있죠. the more 말 쓰면 안 되고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돼? 형용사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형용사가 동사 뒤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마치 뭐 같습니까? how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죠. 맞는 말이야. how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 있으면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형용사 반드시 how로 옮겨갈 수 있어야겠지. 똑같아 그것도. 더 뭐가 있으면 무조건 뒤에 형용사 있어야 되냐?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데 주어 동사에서 동사 뒤에 형용사 나와서는 안 돼. 하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것이 앞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트,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how 다음엔 주어 동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how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는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바뀌어야 돼? how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주어 동사 있어야겠죠. 마찬가지야. 자, 뭐란 말? the more 여기까지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the more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야 될 때가 있어. 왜? 주어 동사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면 앞으로 돌려보내야겠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 말은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A, B, C, D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 실수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A번 보시겠습니다. It is very nice of you to help my work. It's very nice of you. 야, 너 정말 친절하구나, 나이스하구나. To help my work. 내 일을 도와주다니 너 정말 끝내줘. 이런 말이죠. 자, A번에서 깊은 뜻은 뭘까요? 가만히 보시면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구문이지. 투부정사 앞에 of you 뭐라고 왔습니까? 의미상의 주어지. 보통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사람 쓰지. 하지만 of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앞에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 성질을 표시한다면. Nice 뭐니? She's nice. 쓸 수 있잖아. 사람의 성격 표시하죠. of 썼습니다. 이번은 맞는 말에 틀린 말이야? 근데 틀렸어. 왜 틀렸을까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It's nice of you to help. 까지 맞는데 my work가 맞겠어. 왜냐하면 help은 뭐지? 돕다지. 돕다는데 누굴 돕는 거야? 사람을 돕는 거야. 사람을. 사물을 도울 수 없어. Help my apple. 가능하니? 내 사과를 돕다. 가능해? Help my work. 내 일을 돕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은 가능하지. 내 일을 돕다. 가능하지만 영어에서 help는 반드시 사람만을 도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help my work 안 되고 어떻게 쓰겠습니다. 받아줬습니다. Help me with my work야. 알겠습니까? Help me with my work. Help my work를 빼버리고 help me. 먼저 사람을 도와야 돼. 즉 help라는 동사의 목적 뭘 써야 돼? 사람만 가능하지. Help me. 사람 도왔지. 뭘 돕냐? 대상을 표시할 때 우리가 전치사 with를 쓰고 그 다음에 대상 쓰는 것이죠. Help me with. 다분해서 help me with my work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Help my work 이런 말은 안 되겠습니다. Help me with my work. 이번에 틀렸네. 자, B번 보시겠습니다. The trumpet player was certainly very loud. 그 트럼펫 연주자는 확실히 시끄러웠다. I don't mind his loudness rather than his lack of talent.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었던 것이다. I don't mind his loudness rather than his lack of talent. 자, 이게 I don't mind his loudness. 나는 그의 시끄러움이 마음에 걸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 Rather than his lack of talent. 탤런트가 없었던 것이 마음에 걸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었던 것이다. 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가능한 편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C번으로 넘어가보자. I have run short of milk. Run short of. 이거 수거죠. Run short of. 뭐뭐시? 떨어지다. I've run short of milk. 나는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Run short of. 뭐뭐시? 떨어지다. 자, 수거로써 암기하면 되겠다. 그치? Run short of. 자, 뒤번 보시면은 She's clever, but she lacks experience. 그녀는 똑똑하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lack가 타동사라는 사실이죠. 가끔 시험 문제에서 lack of가 나올 때가 있거든? lack of 쓸 수 없고 lack만 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일까요? 짚어보시겠습니다. lack는 뭐뭐시 부족하다는 보통 타동사로 쓰여. 근데 우리가 lack of를 많이 봤기 때문에 lack은 뒤에 반드시 of가 붙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lack of 썼을 때 뒤에 뭐 있을 때? 명사 있을 때. 다시 말하면 lack가 명사로 쓰일 때는 말이지. 봐봐. lack가 명사로 쓰면 뒤에 전치사 of를 붙여. 하지만 동사로 쓸 땐 타동사로서 of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control 동사 있죠? 기억이 안 나? control. 무엇을 통제하다. 이것이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로서 뒤에 전치사 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control, 명사로 쓸 땐 뒤에 전치사 뭐 붙지? of 붙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control,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지. 뒤에 전치사 붙일 수 없지만 명사로 쓰면 of를 반드시 붙여야겠죠. 랭크도 타동사로서 전치사 of를 붙일 수 없지만 명사로 쓸 땐 of를 붙일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lack, lack of. control, control of.
자, 베젤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0번에서는 어디가 틀렸을까?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먼저 A번 보시겠습니다. He's nonetheless happier because he's poor. He's nonetheless happier because he's poor.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해도 행복하다. 에이브런스 기프트는 뭘까요? 바로 less happier. less happier. 어떻습니까? 비교급이죠. 자, 원칙적으로 비교급은 앞에 정관사 덜을 쓸 수 없지. 하지만 그 다음에 for나 because가 있으면 정관사 덜을 써야겠죠. 아까 none the worse 나왔었죠? none the less.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지? 보통 비교급 다음에 for나 because가 붙으면 none 같은 말이 붙을 수 있어. none the less, none the none the worse. 알겠지 이거? 1번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비교급은 정관사 덜을 쓸 수 없지만 그 다음에 for나 because가 붙으면 정관사 덜을 붙이는데 nonetheless, none the worse 이런 말들은 자주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수고처럼 마치 암기하시겠습니다. 읽어보자. nonetheless, none the worse. 오케이, 자 B번 보시겠습니다. You may rest assuring that she was safe. You may rest assuring that she was safe. 그녀가 안전하다니 안심해도 좋다. You may rest assuring that she was safe. 자, 뭐가 틀렸을까? 이것은 수고입니다. Rest assured 대절. Rest assured that. Rest assured that. 그녀가 안전하다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다. 안심하다. Rest assured that. 수고로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Rest assured that. 왜 assured가 될 수 있어야 될까요? 왜 assuring 현재 분사 쓸 수 없고 과거 분사 assured 써야 될까요? 이거 좀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지금. Rest assured that. that 이하를 안심하다. 자, assured을 보니까 떠오르는 단어들 있지? assure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들 있습니다. assure 뭐가 있어? 불러주세요. 맨날 봤잖아 우리가. reassure 맨날 본 건 아니지만 convince help warn inform 이런 동사가 대체를 취할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하지? 가짜 목적어가 필요하지? 아, 가짜 목적어 아니라 뭐지? 간접 목적어 필요하지? 근데 간접 목적 없다는 것은 뭘 고쳤다는 얘기야? 수동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assured 다음에 간접 목적 없으므로 assured 다음에 간접 목적 없이 대절 나갔지. 간접 목적 없다는 것은 뭐니? PP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assured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읽어보자. assure me that. reassure me that. convince me that. tell me that. warn me that. inform me that.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는 꼭 암기를 해둬야 돼. 근데 특히 rest assured, rest assured that, that 이하에 대해서 안심하다 할 때 rest를 강조해서 쓸 수 있습니다. rest assured that, rest assuring 될 수 없죠. 분사라면 현재 분사라면 뒤에 간접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으니까 수동태로 붙여진 것이죠. rest assured that 이렇게 써야지 맞겠습니다. 아, B가 틀렸네요. 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보고 넘어가자. Rest assured that. 자, 4번 보시겠습니다. He told me this morning that question is still unsettled. He told me this morning that question is still unsettled. 그는 오늘 아침 내게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우선 좀 현재 뭔가 생각이 되었어. 뭐가 생각이 되었을까요? 원래 문제는 이렇게 쓰겠죠. He told me this morning that That question is still unsettled 해서 that 앞에 접속사 대시 있는데 대시 생략된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question 앞에 있는 that은 뭐니? 지시 형용사야. 접속사가 아니라. 그래서 원래 문장은 He told me this morning that that question is still unsettled 가 원래 문장인데 목적어를 끄는 접속사 that은 어때? 생략 가능하지. 그래서 생략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걸 나오고서 이 문제를 낸 다음에 틀리기를 바라서 냈을 거 아니야. 왜 틀리기를 바라고 냈을까요? 만약에 이때 that을 접속사의 that으로 봤다면 그건 안 틀린 거야, 이건. 만약에 that이 접속사의 that이라면 question 주어 다음에 is still unsettled 동사했죠? 중요한 건 뭐니? question 뭐야? 셀 수 있는 명사거든.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라면 앞에 on 더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복수라면 뒤에 s가 붙어야겠고. 만약에 that이 접속사였으면 a question, the question, questions가 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때 that은 접속사 아니라 뭐라고? 지시 형용사. 다시 말해서 한정사란 얘기지. 알겠습니까? 살 수 있는 명사는 어떤 경우도 앞에 반드시 한정사가 붙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공부에서 맞다는 얘기죠, 이게. That question is that that은 접속사 아니라 지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still 보이죠? still은 항상 핵심어인데, 자, still이 핵심어로 쓸 때는 반드시 부정문일 때만 핵심어야. 부정문일 때는 핵심어지만, 부정문이 아니면 still이라는 단어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still이 부정문에 쓸 때는 뭐니? 반드시 부정문 앞에 나오죠. still can't. 알겠습니까? still은 긍정문일 때는 말이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부정문일 때만 부정어 반드시 앞에 나오죠. still can't. still don't. 부정 앞에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I'm looking for the key to open the door with that. I'm looking for the key to open the door with that. 자, 2번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잘 보시겠습니다. I am looking for the key. 나는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to open the door with that. 문을 열 열쇠다. 이런 말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맞는 말인데 처음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어. 전치사 with를 빼버리고 the key to open the doo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he key open the door. 몇 번 보셨습니다. the key to open the door. 이것을 그냥 해석하면 문을 열 열쇠를 찾고 있다. I'm looking for the key. 나는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열쇠야? 문을 열 열쇠를 찾고 있다. 아, 나 있잖아. 문 열 열쇠를 찾고 있어. 한국말로 가능하지. 하지만 the key to open the door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될까요? 자, 이거 잠깐 시범 보자. 여기 보시면은 봐봐. I have someone to love. 이 말하고 I have someone to love me. 이 두 마리 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정사 뒤에 지금 목적 없죠? I have someone to love. 나는 뭐니? 나는 사랑할 사람을 갖고 있다. 앞에 있는 명사가 love의 목적을 그러고 있지. 이때 문장, I have someone to love me. 나는 나를 사랑할 누군가를 갖고 있다지. 이때 것은 뭐야, 지금? 이거와 이것의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거와 이 관계는 뭐니? 목적과 동사의 관계지.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 뒤에 목적이 있다는 것은 수식받은 명사가 뭐야?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나는 나를 사랑할 누군가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지. 자, 여기 잘 봐봐. 졸지 마시고. The key to open the door에서 그 뭐니? 열쇠가 문을 여는 거지. 열쇠가 어떻게 문을 열겠어? 사람이 여는 거지. 열쇠를 갖고 여는 거죠. 그렇지 않냐? 열쇠가 지가 팍 떠가지고 문 열어? 말도 안 되지. 사람이 문을 여는 것이죠. 열쇠를 갖고 여는 거야. 열쇠를 갖고 뒤에 전사 with가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key to open the door with야. 그러면 보자. native speaker 미국 사람들은 말이지. 자, 그러니까 문 열 열쇠를 할 때 the key to open the door. 그러면 둘의 관계가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어색하니까 전사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겠냐 미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문을 열 열쇠 할 땐 the key to open the door with를 그냥 수거처럼 암기가 돼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암기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자꾸 분석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간단하게 그들처럼 말할 수 있으려면 문 열 열쇠를 우리가 the key to open the door with 해서 with를 넣어서 암기하면 되는 거지. 분석 가능하지?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거든. 열쇠가 어떻게 문을 여니? 사람이 열쇠를 갖고 문을 여는 것이죠.
몸을 갖고 간 것들이 전서 미디어를 딱 붙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그냥 어때? 분석하지 마시고 암기란 얘기죠. The key to open the door with. The key open the door with. 알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 The key to open. 다 같이 시작. The key to open the door with. 한 번 더. The key to open the door with. 한 번 더. The key to open the door with. Okay. The key to open the door with. 이 우드에, 위드에 자꾸 중심을 두어서 읽으셔야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먼저 1번 보시겠습니다. 아, 원래 오늘 수업이 저기 5시 예정되어 있었지. 오케이. 5시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저기 뭐지? 그, 원래 3시 반인데, 아, 선생님하고, 그, 황 선생님이 착각을 했습니다. 3시로. 그 사람들한테 3시로 알려드렸거든요. 그치? 그럼 3시 왔어. 근데,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3시 반으로 해서 복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 복사하는 데 시간이 우리가 1시간 걸렸지. 그렇잖아. 아, 그러다가 해주세요. 그럼 지금 6시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아, 50번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하다 스탑하면 안 되겠지. 근데 이번 달에 문법 특강이 지금 현재 한 번밖에 잡히지 않죠. 그럼 이것을 어차피 다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잡히지 않은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50번까지 다 봐야 돼. 너희들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어떠냐, 지금. 확신을 갖고 푸는 문제가 별로 없었죠. 확신을 갖고 푸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다 보고 나면, 문제를 보고, 아까 그 뭐지, 간결성 같은 것도 있었잖아.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보고 대충 넘어가면, 그 문제를 봤을 때 그게 그건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몇 번 반복해서 보면, 그게 그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반복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뭐지, 나중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동영상 봐야지 하는데, 이 동영상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동영상 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동영상 보지 마시고, 오프라인에서 같이 수업 듣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번부터 50번까지는, 만약에 저기, 이 문제가 정오효 문제 출제가 된다면, 웬만하면 보통 10문제 중에 대여섯 문제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 보니까 되게 어렵죠.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암기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암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 이거 어떻게 알겠어? 명사다음에 도부정사이고 둘의 관계 살펴보고 이것도 문제를 많이 푼 사람들이나 그걸 살펴보지 보통은 말이죠. 습관적으로 해석하거든요. 문 열 열쇠. 오케이. 그거 넘어간단 말이야. 얼마나 안타깝겠어.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험 보는 것은 말이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the key to open the door. 오케이. 문 열 열쇠. 오케이. 넘어가면 실시간으로 보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치? 에이, 내 병신 너. 얼마나 안타깝겠어. 막 미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치? 다 미로 헤매고 있어. 근데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래서 방향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알려주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치? 워키토키, 워키토키라든가, 무슨 뭐, 있잖아. 그 나쁜 짓 하는 거 있잖아. 관심 있는 사람 오시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린 그런 짓 해서는 안 되거든. 할 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렇지? 암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것을 암기하면 우리가 이제 응용력이 생기는 거야. 가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문제는 분명히 저기 뭐지? 학원 그 교재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안 된다. 그것은 심리적인 어떤 압박도 있고 실제로 말이지 모의고사를 낼 때는 여러분들 저 초등학교 그 도덕 올바른 생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교재 보면은 뭐니 교재 아니라 시험 문제 보면 1, 2, 3, 4에서 답이 항상 긴 게 답이었었잖아. 그건 출제하는 사람이 답을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꼭 이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길게 쓴 거거든요. 우리 모의고사 낼 때도 말이지 이번에 약간의 난이도는 선생님 봤을 때도 약간 좀 실패를 했다고 생각되긴 해. 좀 지나침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아는 걸 자꾸 알게 하기보다도 말이지 이런 문제도 있다 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욕심이 좀 이번에 좀 과했던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좀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좀 약간 좀 감봉 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가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암기되잖아. 이게 암기되면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내가 인식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시험 문제 볼 때 설사 the key to open the door with를 암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암기된 상태에서 우리가 응용력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암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풀도 벌어도 무슨 응용력이겠어. 암기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암기되지 않으면 응용력이고 뭐가 안 돼, 이게. 그래서 자꾸 보시고 암기하시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1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먼저 1번. She is as good a cook as a mother. 이게 무슨 구문이야, 지금 이거? As is 원급 비교지. She is as good a cook as a mother.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만큼 훌륭한 요리사이다. 그런데 as good a cook, 이게 또 키포인트죠? 자, as가 원급 비교라서 일단 맞고 as a 형명이냐, as형 어명이냐. as형 어명이죠. as good a cook 맞잖아, 그렇지? 어떻게 했어? so, as, to, how, however 다섯 가지는 형용사, 어, 명사 순서로 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B번 보시면 My mouth is watering. 맞는 말입니다. 입에 침이 돈다. My mouth is watering. 입에 침이 고인다. 우리 시간도 없는데 선생님 잠깐만 또 딴소리를 할게요. 선생님은 My mouth is watering. 이걸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기억이,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생각나는 사람은 내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는 선생님 공부 잘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 있잖아. 송씨로 시작하는 사람. 네, 빨간색이라서 미안하긴 한데 관계는 없습니다. 뭐, 송은열이라는 사람 있지. 근데 이 친구가 하고 또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전국 수업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친구 그 중학교 3학년 때 있잖아. 시험을 딱 끝나고 나는데 듣기 평가 있었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영어 듣기 평가 있었었는데 My mouth is watering 이런 게 있었어. My mouth is watering 있었는데 있잖아. 얘가 이걸 맞춘 거야. My mouth is watering. 발음이 이게 What my mouth is watering. 이거 발음을 정확하지 않고 그냥 실시간으로 실시간이다. 신체 속도 My mouth is watering 했는데 이걸 알아들은 거야. 너무 신기했어 내가. 정말 신기했었어.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 물론 나는 맞출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때 미국 사람하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를 맞춘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너는 미국 사람하고 생활도 하는데 어떻게 맞췄냐 하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주는 거야. 너 그렇게 들렸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 들렸대. 너 어떻게 쓸 수 있었냐 하니까 전과 있죠, 전과. 전과 참고서. 참고, 옛날에 전과라고 했었거든. 참고서에 My mouth is watering 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야. 얘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암기했던 거지. 암기했기 때문에 맞췄던 거지.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냥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맞췄을까? 암기해서 맞춘 거거든. 알겠죠? 암기하면 맞출 수가 있어, 그래도. 암기하시겠습니다. 자, 책 보시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 Financial specialists are at odds at the proposals. 오케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Financial specialists are at odds. At odds 맞고 at the proposal. 아, 여기서 틀렸구나. 금융 전문가들은 제안들의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해서 수고야. Be at odds at가 아니라 over 쓰겠습니다. Be at odds over. 야, 이거 암기할 때는 맞출 수 있냐? 선생님 느낌이 애시 아닌데요? 웃기고 있네, 그치? Be at odds over 쓰겠습니다. As, over 고쳐야 돼. 뜻은 뭐뭐와 다투다란 말이죠. Financial specialists, 금융 전문가들은 are at odds over the proposals. 그 제안들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즉,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e at odds over. 같이 한번 읽어보자, 진짜. Be at odds over. 한 번 더. Be at odds over. Okay. 자, D번. A whale is no more fish than a horse is. 그 뭐니, 이것은? No more than이지. 미처 읽어보자. No more than. 뜻은? A whale is no more fish than a horse is.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 이런 말이지. 일단 한국말 잘 모르시면 좋습니다.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 A is no more B than C is D.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No more than만 암기하면 되겠지 뭐. No more than. 자, a whale is no more fish than a horse is.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no more than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자,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1집 한번 보시면은 노모 되는지, 오케이?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지. 보통 시험도 있었 말이죠. 노모 된 다음에 부정어 낫을 쓰고 만일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로서 해석상 아닌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A whale, 집중하시겠습니다.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not. 낫을 보통 쓰게 되는데 no more 된 뒤에는 절대로 뭐가 나올 수 없다? 부정의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낫이 나올 수 없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어? No more than 뒤에는 절대로 뭐가 나올 수 없다? 부정어가 나올 수 없다. 이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No more than 뒤에는 부정의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No more than 뒤에는 절대로 부정의 말이 나올 수 없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원래 브라운에서는 수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마라톤 특강 수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밤의 끝을 잡고 수업이 있죠. 그 이 밤의 끝을 잡고 아, 실제로 이름이 이 밤의 끝을 잡고 그 여러분들 김성익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어서 옛날 사람 좀 느껴주죠. 김성익 선생님이 아, 내가 이제 원래 마라톤 특강을 이제 만들었고 김성익 선생님이 이제 이번 마라톤 특강입니다. 그 선생님은 모태솔로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태솔로입니다. 나는 항상 모태솔로가 아니었고 선생님은 이제 항상 모태솔로 있었는데 밤에 할 일이 없는 거야 이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김성익 선생님은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밤에 나한테 제안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밤에 특강을 한번 하고 싶다. 왜 하고 싶냐? 마라톤 특강에 버금가는 그 특강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들었으면 어 해 그랬겠지. 근데 이름을 모르실까요? 그래서 글쎄 하니까 그때 유명했던 노래가 이 밤의 끝을 잡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밤의 끝을 잡고 어떻게 했냐 해서 어, 좋다 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생긴 게 이 밤의 끝을 잡고 있었는데 아 수업이 6시에 시작했나? 8시에 시작했나? 몇 시에 시작했지? 김한성 선수 수업 7시? 7시에서 다음 4시까지 했나? 몇 시까지? 6시까지? 7시에서 6시까지 엄청 졸렸을 것 같아 그치? 무슨 말인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김한성 선생님 말씀은 저녁 7시부터 하던 다음날 아침까지 새벽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김한성 선생님 말씀이 자기는 너무 좋았고 학생들도 정말 정말 좋아했다 그리고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 이게 꼭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수업을 들었다는 건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뭐랄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어떤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의 끝을 잡고를 그 김한 선생님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7시부터 6시까지면 이걸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그치? 사실 이런 거 한 번에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한 번에 풀어야지 이거 찔끔찔끔 풀면 안 돼요. 한 번에 풀어야 되는데 늙은 나는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젊은 것들이 말이죠. 힘들어하고 그래서 대단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꼭 해보고 싶어 이게. 우리 저 김성희 선생님은 꼭 이 밤의 끝을 잡고 수업할 땐 항상 했던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무조건 이 밤의 끝을 잡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말이지 갈 데 없습니다. 우리 김성희 선생님 몇 살인지 잘 모르시죠? 나이가 30대지 30대인데 아직 40은 넘지 않았습니다. 30대 이제 중반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나하고 한 10년 같이 있었어요. 청춘을 전부 다 나한테 다 바쳤거든요. 청춘을 우울이랬지. 내 청춘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우울이랬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정말 선생님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다 오해야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밤의 끝을 잡고 수업을 했었었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구나. 있습니다. 빼빼 말랐고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흰머리가 엄청 많습니다. 염색하지 않으면 말이죠. 오두리머리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여튼 그 성실함의 대명사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프린트 나온 것에서 어휘하고 논란성이 100% 출제가 된 데 있었고 근데 여전히 지금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나는 근데 좀 귀찮은 생각도 들어요. 엄청 나를 귀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귀찮은 생각이 들게 돼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 아, 50원 미치려고 그러는데 내가 좀 겁하고 있는 거지. 자,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도시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셔보자. We drove slowly while the sun set. 해가 지는 동안에 우리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We drove slowly. 우리는 천천히 차를 모았습니다. While the sun set. 해가 지고 있는 동안에.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봐봐. 우리가 천천히 차를 몰았어. 해가 지고 있는 동안에. 해가 지고 있는 동안에라는 것은 어때? 진행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진행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접속사 while는 뒤에 be plus ing, 진행형을 쓰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 해가 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차를 몰았다. 뭐하는 동안은 뭐니? 진행형이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The sun was setting. 답은 was setting이 되겠습니다. A가 틀렸네요. 자, B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자. All our major problems remain to be solved. 모든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All our major problems. 모든 우리의 중요 문제들은 remain to be solved. 앞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들 짚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것도 이것도. 짚어보시면은 remain. 자, 몇 형식 동사입니까? 이 형식 동사지. 이 형식 동사로서 뒤에 뭐 나올 수 있어? 형용사 나올 수 있죠. 현재분사 나올 수 있지. 과거분사 나올 수 있지. 초보정사 나올 수 있지. 물론 보로서 명사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빼버리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remain은 이 형식 상태동사로서 보로서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초보정사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겠어요? 다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이죠. 초보정사는 잘 쓰지 않고 형용사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를 써. 그런데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remain이라는 동사. 언제냐면은 해석상 미래를 표시할 때. 알겠습니까? 자, 다른 동사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remain이라는 동사를 신경 써야 되는데 처음 문제에서 remain 나오면 항상 핵심어거든. remain 다음에 현재분사가 나왔는지 과거분사가 나왔는지 투부정사가 나왔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해석상 어떻습니까? 미래를 표시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투부정사가 있어야 돼. 이 점이 remain이라는 동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선 보자. 모든 우리의 중요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문맥상 앞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미래를 언급하고 있거든. 그래서 to be solved. 투부정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투부정사를 쓰게 된 이유를 알겠지? 오케이. 다음에 10번 도시겠습니다. 10번 도시면은 I'm feeling the ground with my foot. 나는 발로 땅을 다듬고 있다. I'm feeling the ground with my foot. 아하. 자, 7번. 맞았네. 자, feel 동사 어떻습니까? 뭐뭇을 느끼다지. 자, feel이 오감 동사로서 뭐뭇을 느끼다 할 때는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듬다라고 할 때는 말이죠. 진행형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m feeling the ground with my foot. 나는 발로 땅을 더듬고 있다라고 할 때는 진행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feel이라는 동사가 느끼다라고 할 때는 말이죠. 진행형을 쓸 수 없지만 해석상 더듬다라고 할 때는 진행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발로 땅을 더듬고 있는 중이다. 알겠습니까? I feel sad. 나는 슬픔을 느낍니다. 이거 더듬는 게 아니죠. 느끼다. 오감 동사지. 그때는 I am feeling sad.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느끼다라고 할 때는 말이죠. 쓸 수 없지만 더듬다라고 할 때는 feel 진행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Because of its varied and distinct uses, a comma is the most troublesome of all marks. Okay. 다양하고 varied, 뚜렷한 distinct uses, 용법들 때문에 comma, 콤마는 is the most troublesome, 가장 까다롭다 of all marks, 모든 부호 중에서. Because of its varied and distinct uses, a comma is the most troublesome of all marks.
첫 번째 주목할 사항은 because of 다음에 it's 나왔죠. 일단 대명사였지. 자, 우리 문법문제 중에서 대명사가 뜨면 그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뒤에는 a comma를 가리키죠. 삼진 단수라 해서 it's 맞습니다. 자, 또 하나 볼 게 뭐가 있을까요? Very distinct uses. 뭐 특별한 것은 볼 것이 없고 아하, 맨 마지막에 the most troublesome. 최상급이지. 최상급 다음에 of 나왔죠? 최상급 다음에 of 있으면 뒤에 복수명사, in 있으면 뒤에 단수명사 있어야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of 있으므로 all marks 복수명사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볼 텐데 하여튼 뭐 이번 달에 이렇게 끝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50개 중에서 11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40개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뒤에 문제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에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정오의 문제로서 어려운 문제 중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빈도수가 있는 문제를 모아놓은 거거든. 문제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겠다. 알겠지?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